샤이니 컬러즈는 사이드 M처럼 유닛을 중심으로 아이돌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시리즈입니다. 특히 스토리에 모든 힘을 쏟아넣는 시리즈인 만큼 아이돌 개개인을 넘어 유닛 스토리 역시 탄탄하고 매력적이죠. 샤이니 컬러즈 속 유닛을 소개하는 샤니마스 유닛 소개 영상. 이번에 소개할 아이돌은 학교가 끝나는 방과 후는 클라이맥스. 다양한 나이대 여학생들이 모여서 결성된 정열 넘치는 클라이맥스한 유닛 방과 후 클라이맥스 걸즈. 여자아이는 언제나 방과 후가 클라이맥스. 개성과 개성이 맞부딪히는 전력기 아이돌 유닛. 혼신의 노력으로 아이돌들의 길을 뚫고 전진하는 그녀들의 모습이야말로 클라이맥스의 전조. 팬도 프로듀서도 세계도 모두 휩쓸며 아이돌계의 정상을 노린다. 방과 후 클라이맥스 걸즈. 초등학생 코미아카오, 고등학생 1학년 오리노린제, 고등학생 2학년 소노다치요코, 사이조 주리, 대학생 아리스가와 다치아. 초등학생 1명, 고등학생 3명, 대학생 1명으로 다양한 나이대로 이루어진 유닛, 줄여서 방클걸로 불리고 있습니다. 유닛각 멤버들의 퍼스널 컬러가 알록달록한데 카오가 레드, 인제가 블루, 나차가 그린, 주리가 옐로우, 치오코가 핑크로 마치 파워레인저를 연상시키게 하는 배치를 보여주며 유닛 대표 의상이 브레이브 히어로 유니폼의 모습 덕분에 더욱 그 모습을 어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샤이니 컬러즈 속 유닛 중에서 가장 특징과 색이 진한 편이죠. 이 의상이나 배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어린 카오가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더라고도 할 수 있죠. 방과 후 클라이맥스 걸즈라는 이름은 왠지 같은 나이대의 동급생 소녀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멤버들 간의 나이는 12살부터 20살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나이의 차이와 멤버들의 전체가 이어지는 공통점이 거의 없고 거기다 아이돌 5명의 개성도 제각각으로 너무 강한데 나이에 비해 키가 크지만 생각은 순수하고 전대물을 무지 좋아하는 카오. 예전부터 아이돌이 꿈이었지만 개성이 평범밖에 없어 초코 아이돌이라는 개성을 만든 먹는 걸 좋아하는 치오코. 쿨하며 보이시하고 겉 외모는 껑준 15분 듯하게 생겼지만 속은 착한 츄리. 오로지 프로듀서만 바라보는 프로듀서 바라기에 야마토 나데시코 같은 조숙함을 가진 일본풍 소녀 린제. 부잣집 아가씨 속성에 팀 내에서 가장 높은 연령인 대학생으로 항상 톱을 노리지만 근육에 미쳐있는 나차아까지. 진짜 다양한 나이대와 다양한 개성이 넘치는 5명으로 구성된 유닛. 이런 개성과 나이 차이 때문에 초기에는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그런 나이 차이는 상관없이 게임이 진행되면서 스토리가 풀리자 각자의 개성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기운 넘치고 명랑하게 어우러져 멋진 우정이 넘치는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어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소녀들이 어떻게 이어지나 아시겠지만 유닛명 그대로 방과 후의 여학생처럼 항상 뭐든지 전력으로 즐겁게 생활합니다. 방클걸의 시나리오 커뮤니티를 보면 방클걸 멤버들 자체가 넘버원 아이돌이라는 목표를 위해 청춘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다양하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5세 폭발 학수 클라이맥스 편의 해교숙수 학습을 시작으로 베개 싸움이나 당뇨 체험, 바닷가 노점에서 음식을 팔거나 학교를 배경으로 연극을 하고 그 외 멤버들 카드에서는 공원에서 영웅놀이를 시작으로 눈사람을 만들거나 밴드를 하거나 파자마 파티에 게임, 드라이브에 다양한 스포츠와 온천까지. 행 감사제 편에서는 사무소 창구를 빌려 비밀기지로 만들어 감사제에 대한 작전회의를 하는 등 즐거움을 통해 단결하고 아이돌이라는 청춘을 즐겨나갑니다. 물론 공식 네컷 만화에서는 엉뚱하고 가끔 단결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 5명은 언제 어느 때라도 전력으로 청춘을 즐기고 전력으로 자신들만의 룰과 이벤트를 즐기는 최고의 유닛입니다. 앞에서 카오가 방클걸의 센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방클걸의 원동력은 카오라고 생각합니다. 팀 내에서 가장 어린아이가 센터고 리더의 위치에 있는 게 신기할 텐데 어떻게 보면 방클걸 모두는 카오를 중심으로 단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클걸 자체가 개성도 강하고 특히 아이돌이 된 이유도 전부 제각각이라 더욱 뭉치기 힘든 조합이죠. 시오코는 아이돌이 어릴 때부터 꿈이었고 주리는 어쩌다 우연히 스카우트, 린제는 프로듀서가 자신의 운명의 사람이며 믿고 사무소에 들어왔으며 나치아는 언제 어디서든 최고가 되고 싶어 하기에 아이돌의 최고로 노려 오디션으로 들어왔죠. 카오도 우연히 길거리 스카우트가 되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돌 활동에 임하며 특히 같은 유닛 멤버들하고 같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라는 마음을 품고 있죠. 이런 순수한 마음이 남은 4명을 잘 묶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리고 관찰력이 좋은 만큼 모두의 좋은 점을 잘 찾으며 그 나이대의 아이처럼 좋은 점을 칭찬하며 감탄합니다. 그런 관찰력 덕분에 프로듀서는 5세 폭발 합숙 클라이맥스 편에서 카오한테 카메라 담당을 맡겼고 모두의 멋진 모습을 찍었죠. 거기다 어린 만큼 행동력이나 돌발적인 발상을 자주 해내는데 그 행동은 순수하면서도 모두가 동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언제나 카오가 행동대장처럼 모두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렇게 카오라는 순수한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남은 네 사람이 그런 순수함에 반응해 공통된 소재가 없어도 멋진 유닛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방클걸의 노래들로는 아이돌마스터 샤이니클러즈, 브릴리언트 윙크 4탄의 꿈이 피우는 애프터스쿨과 태양키스, 아이돌마스터 샤이니클러즈 프래그먼트 윙크 4탄의 비치 브레이브와 돌아가는 선셋, 아이돌마스터 샤이니클러즈 그라데이션 윙크 4탄의 마차보자리 유성군과 학제혁명 동태기전을 불렀습니다. 방클걸 노래들은 유니명 그대로 노래 속 가사들이 여학생들의 청춘을 만끽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들입니다. 특히 방클걸 유닛 특성 자체가 개성이 넘치며 히어로 느낌이 강한 만큼 이번 그라데이션 시리즈는 마치 히어로물 느낌의 노래가 등장했습니다. 꿈이 피는 애프터스쿨은 소녀들의 청춘이 넘치는 학교 생활을 노래 속에 그대로 담은 노래며, 태양키스는 1절은 답답한 교실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며, 2절에서는 방과후를 맞이한 그녀들이 떠들썩하게 노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비치 브레이버는 바다에서 청춘을 즐기는 여학생, 돌아가는 길 선셋은 말 그대로 방과후 집으로 귀가하는 소녀들의 노래로, 돌아가는 동안의 재밌는 해프닝과 소녀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노래, 학제혁명 공투기전은 학원제를 배경으로 방클걸 멤버들이 혁명을 일으켜 멋진 학원제 무대를 보이는 여학생들의 멋진 노래, 마차부자리 유성부는 앞에서 말한 히어로물 노래로 앨범 커버 그대로 히어로들과 악당들의 고군분투를 그린 멋진 스토리의 노래, 히어로틱 느낌이 강한 유닛인 만큼 방클걸의 개성 컨셉을 잘 살린 노래입니다. 오늘은 존재 자체가 청춘인 그녀들, 방과후 클라이맥스 걸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닛 멤버들이 각자의 사연과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개성을 품고 있으며, 거기다 나이 차이도 슈코, 주리, 윤재를 빼면 진짜 차이가 있어서 관계성이 더욱 찾기 힘들지만, 청춘을 즐기는 모습과 개성과 개성이 뭉쳐 이야기가 이어지고 엄청난 즐거움을 주기에 참 재미있는 유닛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